가장 힘든 일은 한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이 두 번, 세 번 연주가 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자. 작곡가는 항상 생각을 담고 다녀야 돼요. 작곡가 박영희와 청년 창작작가들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청년 창작자의 연구 과정부터 작품의 실제 공연까지 창작 과정 전반에 걸친 활동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아르코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덕분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작곡의 사항부는요, 삶 자체예요. 작곡이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게 그게 사양분이에요.